신부님, 오늘은 누구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들어볼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부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이사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 예? 그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희망을 가진 거지. 신부님,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살아서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신부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복이에요? 복처럼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무슨 복을 받고 싶어? 사랑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상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짜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야. 생각해봐. 하느님을 섬기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을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이 많았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자기 자녀부터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늘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그만큼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제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늙고 남편도 많이 늙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에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우리 엄마도 나이 많아서 동생 안 낳아준대요. 성경에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게 된 일이 아주 많아. 그중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낳은 일이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홀로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만 했어. 맞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요. 사라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하느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사람이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낯선 길을 떠나자고 했을 때 엄청 말리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하느님께 희망을 둔 사라를 위해서도 자녀를 주셨어. 그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큰 복이기도 했지만 사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일이기도 했단다. 하느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나 봐요. 물론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우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래요.